민달팽이에겐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. 그건 바로 멋진 집을 가지는 것이었죠. 하지만 민달팽이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어요. 천적도 무섭고, 다가올 겨울도 무섭고, 그렇게 고민하던 찰나, 하늘에서 동그란 물체가 떨어졌어요. 그 동그란 물체는 바로 신호등에서 떨어진 청신호였습니다. 민달팽이는 청신호를 향해 다가갔어요. 그러자 청신호가 말을 했어요. 안녕, 난 청신호라고 해. 너와 같은 청년 달팽이나 신혼 달팽이들을 위한 맞춤형 설계 주택이야. 기존의 표준 평면보다 면적이 한평더 확장되고 한칸더 수납을 할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공간을 더잘 활용할 수 있고 커뮤니티 시설이나 파티룸을 마련해서 서로가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집이야. 이제부턴 여기서 같이 살자. 민달팽이는 멋진 청신호 주택 덕분에 더 이상 집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답니다.